그래서 바과흐드 기타라는 책을 보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이해하시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가이드를 드릴 건데, 75페이지 보시면서 어떻게 그 텍스트를 이해해야 될지, 왜 그게 위대한 텍스트라고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삶의 세 가지 길을 얘기를 해요. 바과흐드 기타에서 얘기하는 게세 가지 요가입니다. 요가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건가요, 요가가? 막 몸매 가꾸기 위해서 하는 그 운동을 요가라고 하나요? 그죠? 근데 요가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유저라는 그 동사에서, 묵다라는 뜻에서 왔는데,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을 얘기하는데, 근데 바과흐드 기타에서 말하는 요가는 그 정신 집중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삶의 길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기타 번역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길을 이미 오래전에 내가 가르쳤다고 얘기하는데, 흠없는 이 사람은 아르주나를 얘기합니다. 사색적인 이들을 위해 지혜의 요가를 가르쳤고, 실천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행동적인, 액티브한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의 요가를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아니, 바과하드 기타에서 세 가지 요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지혜의 요가, 행위의 요가, 그리고 신혜의 요가, 혹은 헌신의 요가라고 하는 세 가지 요가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미 두 가지는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지혜의 요가. 사색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지혜의 요가. 그리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위의 요가를 가르쳤대요. 여기서 요가 두 종류의 길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라기보다는 원어에서는 기술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기술. 이 세상에 있는 두 종류의 기술. 하나는 지혜의 요가, 하나는 행위의 요가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도의 사상은 신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술을 연마하면 신과는 상관없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틀리니까 사색적인 사람들을 위해선 지혜의 요가, 실천적인 사람들을 위해선 행위의 요가, 그리고 한 가지 신의 요가는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의 기술. 신이 나를 해탈시켜 주지 않아요. 내가 해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신과는 무관한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요가가 일종의 기술. 참 신기하죠. 그렇게 신을 많이 믿는 나라에서 사실은 신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해탈을 추구한다는 게. 자, 그래서 힌두교라는 게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커버가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라다 크리슈난이라는 철학자가 라마 크리슈나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라다 크리슈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힌두교는 사유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인생의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고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랑은 많이 틀리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의 성품에 따라, 경향에 따라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요가가, 어떤 삶의 방식이 적당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지혜의 요가. 지냐나 요가라고 해서 이거는 출가자 중심의 요가입니다. 진정한 나에 대한, 참나에 대한 지식을 출가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지혜의 길, 물론 꼭 출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출가자 중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을 위한 요가라고 합니다. 근데 지적이라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으로 체득을 해야 됩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지혜가 두 종류가 있다고 나오죠. 낮은 지혜가 있고 높은 지혜가 있는데, 낮은 지혜는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하게 추구해야 되는 높은 지혜는 뭘까요? 그걸 전부 다 몸으로 실제로 깨우쳐야 높은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사성제니 팔정도니 뭐 이런 거 하죠. 삼법인이니 뭐 이런 교리를 아는 게 높은 지식이 될까요? 머리로 아는 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성제 팔정도 머리로 외우고 있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하찮은 낮은 지식입니다. 그럼 높은 지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팔정도를 실천해야 되고 사성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몸으로. 그래서 이 높은 지식을 얻는 거는 제가 저의 표현에 따르면 알미, 핏속을 흘러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 굴려서 아는 지혜보다 훨씬 얻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가 뭔데 도대체? 응? 도대체 뭐가 지혜야? 라고 물으신다면 75페이지 하단부터 나오는 시가 있죠. 지혜가 정말 뭔데? 라고 물으신다면 헤매다니는 감각들을 마음이 따라가면 바람이 물 위의 배를 앗아가듯 지혜를 아껴버린다. 믿음을 지니고 지혜에 몰두하여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이는 지혜를 얻는다. 자, 핵심이 뭘까요? 지혜의 핵심.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게 핵심입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게 뭔데요? 내가 좋아하는 거 보고 냄새 맡고 촉감 느끼고 뭐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요? 아, 좋아하는 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행복한 일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감각기관을 제어한다는 건 왜 지혜가 그것이 지혜의 핵심이냐면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기관을 제어해야만이 자기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요. 욕망이 자기를 끌고 다니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지혜의 핵심입니다. 감각기관을 제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핵심이고 자 이번에 두 번째 요가 보실게요. 의무의 요가. 까르마 요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동 중심의 요가예요. 행동이 그 두드러진 지혜보다 행동이 두드러진 사람들에게 맞는 요가입니다. 일단 까르마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제가 복습을 잠깐 할게요. 복습. 자. 까르마, 요게 제가 요 설명을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가드 기타가 오역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까르마라는 말을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까르마는 원래 제사라는 뜻이고 행위업 의무라는 뜻도 있는데 같은 바가드 기타 안에서 제사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행위나 업 의무 같은 걸로 잘못 번역한 경우가 많아요. 까르마는 일단 제사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제사 행위. 왜냐면 브라만교에서는 제사가 곧 종교 자체였어요. 신보다 제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바가드 기타를 번역하면서 이 제사라는 뜻으로 번역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거를 뭐 행위니 업이니 의무니 이렇게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바가와드 기타는 대부분 그렇게 오역이 돼 있는데 요걸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까르마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엄 말고도 제사라는 뜻이 있다고 꼭 생각하시면 바가와드 기타를 읽는데 훨씬 수월하실 수 있어요. 까르마를 버리지 말라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럼 행위를 버리지 말라고 아니 행위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게 모든 게 행위인데 거기서의 행위는 제사를 얘기하는 건데 그죠? 자, 이런 소소한 거는 차차. 자, 그 까르마 요가는 뭘까요? 76페이지 보세요. 76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까르마 요가는 행위의 요가라고 번역된다. 행위를 하면은 업을 낳는다면서요. 그러니까 행위를 한 제사를 원래 지내는 등의 행위를 하면 원래 까르마가 제사라는 뜻이 있으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에서부터 이게 업이라는 뜻이 나왔잖아요. 제사를 지내면 하늘나라에 적금 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행위라는 뜻이 나왔는데 이 행위를 하면은 선업이든 악업이든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하면 필연적으로 업을 낳게 돼 있어요. 근데 까르마 요가는 만약에 내가 행위를 할 때 집착이 없으면 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주장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출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출가를 해야만이 업을 쌓지 않은 행위를 할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어왔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집착만 버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이 업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생각하기에는 정말 중요한, 뭐랄까, 종교상의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출가자와 집에 있는 제가자, 출가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정생활 출가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해탈을 이룰 수가 있으니까. 자, 결과에 집착하지 말래요.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업을 만들지 않는데요.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 집착을 버리라는 뜻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이 수업을 들으신 다음에 당장 까르마 요가를 시작해 보세요. 업을 만들지 않으니까 나는 해탈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 집착하지 않는다. 그 업을 만들지 않은 그 까르마 요가의 핵심은 뭐냐면 이 시에 나온 거죠. 그 15세요, 76페이지에. 그 무엇에도 애착이 없는 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얻을 때마다 기뻐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있고 나쁜 결과를 얻을 때도 있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게 바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게 바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초탈하게 있어라, 초연하게 있어라, 뭐 이런 뜻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할때될 대로 되라, 이렇게 행위하라는 뜻일까요? 자, 까르마 요가는 이 수업 하시면 지금 이 순간부터 까르마 요가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먹고 살면서 자식들 키우고 가정과 사회를 건사하면서 수행을 할수 있어요. 꼭 출가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정말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결과를 바라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일을 하면서 결과를 바라지 않는다는 게뭐될 대로 되라, 캐사라사라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가요?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진인사 대천명으로 해석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수용하는 거예요. 제 해석이 맞나요? 제가 오랫동안 이세 가지 요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까르마 요가라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이게 아닙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아, 결과를 원하지 않아, 결과에 신경 쓰지 않아 이런 게 아니고,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가 자기한테 속한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이 저는 딱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나의 도리를 다 했으니까 이 결과가 어떤 것이든 수용하는 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든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고 특별하게 싫어하지 않는 거. 왜냐?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제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래서 76페이지 그 시안수 읊어드릴게요. 바가드 기타에 나오는 내용인데 맨 마지막 줄 보세요. 76페이지에. 그대에게는 행위할 권한만이 있을 뿐, 결과에 대해서는 그 어떤 권한도 없다. 행위의 결과를 동기로 삼지 마라. 이 얘기가 뭐겠어요? 돈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나요? 내가 어떤 직장에 나가고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결과가 될 수는 있지만, 돈만을 벌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줄은 좀 관점이 틀린데,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해서 행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요가는 출가자 중심의, 수행자 중심의 요가예요. 까르마 요가는
제가자 중심의 요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직업과 가족과 그리고 의무를 다 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77페이지 보시면 낙타와 사자의 길 제가 그 차이를 둬놨는데요. 니체가 얘기한 건데 낙타와 사자의 차이를 아세요? 낙타와 사자의 차이를 아세요? 니체가 얘기한? 낙타는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짐승인데 그 짐을 다른 사람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you should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명령을 해요. 너는 이래야만 해. 그게 낙타예요. 사회가 주는 의무를 묵묵히 지는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묵묵히 지기는 하지만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수동적인 삶의 태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내가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이랑 비슷해요. 공부의 재미를 느껴서 혹은 내가 나중에 장래에 뭐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라니까 학원 가고 그죠 대학 가고 이런 거예요. 그럼 사자는 뭐냐? 자기가 해야 되는 걸 스스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낙타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죠. 그래서 I wil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낙타는 you should, 너는 그래야만 해라고 그 타인이 얘기해 주는 거라면 사자는 내가 I will 할 거야. 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할 거야.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까르마 요가는 낙타의 삶의 태도를 얘기할까요? 사자의 삶의 태도를 얘기할까요? 까르마 요가. 남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 까르마 요가는 둘 다를 얘기해요. 보통 지금 오늘날의 인도 사람들의 태도는 낙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지만 낙타든 사자든 사회적인 책무와 의무를 짊어진다는 점에서 까르마 요가인 건 맞지만 태도가 틀린 거는 확실합니다. 낙타보다는 사자가 뛰어난 존재죠. 자, 그래서 77페이지, 거기, 그 문단의 맨 끝에 보세요. 끝없이 회전하는 윤회 속에서, 자, 자신이 행해야 하는 의무, 이게 뭘까요? 스스로 선택한 의무를 행하라는 것. 이게 낙타인가요? 사자인가요? 스스로 선택하는 건 사자죠. 그래서, 근데 그 사자가 왜 나는 하겠다라고 기꺼이 의무를 짊어질까요? 저는 이 생각을 10년 넘게 했어요. 왜 사자는 스스로 짐을 짊어질까요? 그러니까, 요 얘기하기 전에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출가자가 아니시니까 낙타의 삶이든지 사자의 삶이든지 지금까지 삶을 짊어지고 오셨잖아요. 나는 낙타라고 생각한다. 나는 사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나요? 자기 삶을 살아오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오셨나요? I will이라는 태도로. 남들이 하라니까 you should. 뭐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살아오는 삶이 낙타라면,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건 사자의 삶입니다. 같은 의무, 까르마 요가라도 질이 틀려요. 그러면, 스스로 선택한 그러니까 까르마 요가가 깊이가 있으려면, 스스로 선택한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왜? 자신이 어떤 의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않으려면 그 과정이 충분히 행복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니 열정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의무를 짊어질 때 낙타가 아니라 사자처럼 짊어지려면 그 의무를 짊어지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왜 기꺼이 그런 의무를 짊어지게 되나요?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좀더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려고 돈도 벌고, 가정적인 환경도 가꾸고,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기꺼이 짊어지는 의무가 있잖아요. 우리가 낙타의 삶에서 사자의 삶으로 건너뛰려면 이 까르마 요가의 질적인 전환이 있으려면 저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책을 보다가 그걸 똑같이 얘기한 책이 있었어요. 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요거예요. 행위의 방법은 행위의 요가죠. 그냥 그 행위의 본성은 지혜의 요가고 행위의 근거는 사랑의 요가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 생각을 하기 전에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의 요가예요. 아니, 생각하기 전에 차근히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죠. 행위의 방법은 그게 바로 행위의 요가죠.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하는 방법. 근데 그 행동을 왜 하느냐? 그 의무를 왜 짊어지느냐? 동기가 뭐냐? 행위의 동기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나오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의무를 짊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모든 행위는 빠짐없이 지혜에서 완성된다. 이거는 지혜 요가를 강조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위를 지혜롭게 하려면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의 핵심은 그겁니다. 행위를 잘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 당연히 행위를 집착 없이 행해야 하니까 까르마 요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사랑도 필요하다고. 제 해석이 맞나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의무를 짊어지고 계신 분도 있고, 직업적인 의무를 짊어지고 계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자기가 선택하지 못한 의무도 있고 선택한 의무도 있어요. 그걸 왜 짊어지시나요? 할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꺼이 짊어지는 태도. 그렇지만 최선은 다하지만, 진인사 대천명은 다하지만 그 결과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거. 그 자식 때문에 안달복달하시는 분을 저는 많이 봤어요. 진인사를 하지만 대천명 하시는 건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성공을 거두시든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으시든 간에 최선은 다하지만 그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게 까르마 요가예요. 자, 그럼 두 가지 요가를 했고 이제 마지막 요가가 남았어요. 마지막 요가가 뭐냐면 헌신 혹은 신애, 신을 사랑한다. 신애의 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박띠라고 해요. 이 박띠 요가는 뭐에 최적화된 요가냐면, 그 어떤 사람에게 최적화된 요가냐면, 감정 중심의 분들에게 최적화된 요가입니다. 아까 까르마 요가는 어떤 분들에게 최적화된 요가일까요? 성취지향의 분들에게, 양의 성질을 가지신 분들에게 최적화된 요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찌됐든 뭔가를 얻으려고 계속 행위를 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박띠 요가는 뭐가 어떤 분들에게 맞나? 정서적인 깊이가 깊으신 분들. 한마디 사랑이든 미움이든 감정의 골이 깊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요가입니다. 일단 이 요가는 힌두 그제 생각엔 바가와드 기타의 핵심은 박띠 요가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까르마 요가니 뭐 수행이니 지냐냐 요가니 이게 상위 계층에 상위 네 계급 중에 세 계층에 남자에게만 허용된 길이었어요. 그러면 노예, 여자, 불가촉 천민 뭐 아무런 기회가 없나요?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나요? 영원히 노예, 영원히 여자, 영원히 뭐 다시 몸을 바꿔서 태어나기 전에는 그럼 깨달음도 추구할 수 없나요? 그런 뭐랄까 여성과 하층민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보인 게 바로 박띠 요가예요. 사랑의 요가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신을 사랑해야 되냐? 신이 중요할까요? 인도에서 항상 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말 드리면 놀라시는 분들 많던데, 인도에서 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가요? 헌신이 중요합니다. 헌신.
신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 헌신이 박티 요가의 핵심입니다.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다. 자, 그럼 왜 헌신해야 되는데? 왜 까르마 요가를 해야 되는데? 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세 요가의 공통적인 목적은 아직은 안 알려드립니다. 궁금해 하실 때까지. 자, 77페이지. 이 박티 요가에 대한 그 시를 읊어드릴게요. 자, 신혜의 요가.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혜의 요가라고도 하는데, 요거 보세요. 오직 내게만 마음을 집중하고 내게 의식을 두라. 그러면 그대는 내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게 후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신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 신을 감정으로 경험하는 그런, 박티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바과하드 기타는 아직 그렇게 발전한 게 아니라, 명상의 한 방편으로, 지금 내게만 마음을 집중하고, 여기서 나라는 게 뭐겠어요? 크리슈나를 얘기하겠죠? 비시누 신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마음을 집중해라. 하나의 명상의 주제로서 신을 준 거예요, 바과하드 기타에서는. 근데 후대의 박티는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세요? 후대는 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후대의 박티가 발전하면, 최고의 박티가 뭐가 되냐면, 불륜이 됩니다. 아, 실제로 그래요. 웃으실 일이 아니라. 크리슈나가, 라다라는 그 유부녀랑 놀아납니다. 신이. 왜? 아니, 그럼 신이 유부녀랑 놀아났다는 게 이게 어디 도덕적으로 권장할 만한 일인가요? 이게 종교적인 그 알레고리는 뭐냐면 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불륜의 상대처럼 남편도 버리고 애들 버리고 집 버리고 그 신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따라갈 수 있다. 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 신의 관계의 다섯 단계를 보통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불륜의 사랑이에요. 신을 불륜의 상대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만큼. 해탈도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후대에는 이렇게 열정적인 그런 박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바가드 기타는 그냥 명상의 주제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자, 그러면 후대 박티, 제가 좋아하는 뭐, 라다 크리슈나의 그 얘기를 짚어드릴 텐데요. 라다 크리슈나가 누구라고 그랬나요? 아까 나온 비베카난다의 스승입니다. 되게 유명한 성자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의 성자 중에 인정하는 분이 몇분안 되는데, 이 라다 크리슈나는 정말 좋은 성자입니다. 모범적인 분이세요. 되게 평화롭게 생기시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이 라다 크리슈나가 비베카난다라는 제자 때문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이 미국에 건너가가지고 네오 힌두이즘을 다 퍼뜨렸기 때문에. 자,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참 기가 막혀요. 정말 어떤 라다 크리슈나라는 이분께 어떤 나이 많은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신을 사랑하지 않아요라고 자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도가 부인에게 묻죠. 아니, 사랑하는 게 전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신은 사랑하지 않지만 어쨌든 어린 조카는 사랑한답니다. 그랬더니 성자가 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카를 사랑하면 조카가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을 사랑할 필요가 없고 그냥 조카를 사랑하면 조카가 바로 신이라고. 너무 획기적인 생각 아닙니까? 근데 인도 사상에서는 그 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신이라는 거는 내가 해탈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아요. 신이 목적이 아니라 신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이 목적이 아니니까 신이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이 없죠. 인도에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 게 신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단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신이 목표가 아니라 신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에는 인구수보다 신수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박티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면서 중요한 건 사랑뿐이 아니라 사랑이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 헌신.
헌신. 헌신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 헌신해야 되냐면, 왜 헌신해야 되느냐, 요것이 목표가 되는데요. 미리 과제를 드릴게요. 에고를 깨뜨리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미리 생각을 해오셔야 되는 거니까 과제로 남겨드릴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요가를 배웠어요. 지혜의 요가, 행위의 요가, 신혜의 요가, 혹은 사랑의 요가. 그리고 세 가지의 요가를 배웠어요. 이렇게 이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내가 해탈을 얻을 수 있대. 왜? 이 요가가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왜? 어떻게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걸까요? 결과를 바라지 않고, 그냥 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해탈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에서 이세 가지 요가가 각각 방법도 틀린데 왜 해탈을 얻을 수 있게 해줄까요? 이거는 꼭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시간까지.